하나님과 단 둘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? 마가복음 4장 10절.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 가령 병이나 너무나 슬픈 일이나 유혹이나 실망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깨어진 관계나 새로운 관계 등으로 인하여 홀로 있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가운데 아무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때 주님은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난처함에 빠진 사람들은 외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고,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에 성령을 받은 뒤에야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당신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. 당신의 형제들의 슬픔과 난처함은 분명히 당신에게 큰 혼돈을 줄 것입니다.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주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각 사람 안에는 성령에 의하여 드러나야 할 무지와 아집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다루실 때 이를 깨닫게 됩니다. 지금 당신은 주님과 홀로 있습니까?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들과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복잡한 친구 관계 또는 외모에 대한 자질구레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까?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모든 시끄러운 질문이 잠잠해지고 오직 주님과만 단 둘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설명하실 수 없으십니다.